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서 결제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거래처를 사칭해 물품 대금 결제 계좌가 바뀌었다면서 돈을 받아낸 겁니다. 고서정 기자입니다. 서울 강남구의 한 중소기업은 지난 4월 해외 거래처에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. 거래처가 계좌가 바뀌었다는 업체 이메일을 받고 물품 거래 대금 2억 7천만 원을 엉뚱한 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. 경찰 수사 결과 거래 대금을 빼돌린 건 나이지리아인 40살 B씨 일당이었습니다. 기업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거래처인 척 무역 대금을 빼내는 이른바 나이지리아 스캠 수법에 당한 겁니다. B씨는 여자친구인 25살 손모 씨, 라이베리아인 26살 J씨와 함께 지난 4월부터 기업 거래 대금 4억 4천만 원을 빼돌려 수수료 5%가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아프리카 거주 총책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사전에 미리 돈을 보내기 전에 그 계좌 변경 여부는 확인하고 돈을 송금해만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경찰은 이들 3명을 검거해 추가 범행을 조사하며 해외 총책을 뒤쫓고 있습니다. TV조선 고서정입니다.